선생님들 저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실제로 자살사고 그랬거든요. 노현 한강다리까지 갔었고 그때 갔었는데 그래서 이 그 정원 그 한나라당인지 새누리당인지 하는 그 당 의원이 누구한테 요청을 하면 노현한테 요청을 해요. 당신이 것을 해줘라.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당간이 아니라 민중세력간 연합인 거죠. 그래서 노현이 그걸 가지고 그 헌재 그 해서 헌재 누구하고만 해서 결국은 그 입법으로 그러니까 불용보다 더 강화된 거죠. 그 맹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의 독점적인 권한을 이제 법으로 부여준 거예요. 그래서 그 이후에는 불용보다 더 높은 수준에 그래서 그 당시 시각장애인들은 전부 그 노현을 구세주라고. 그래서 그때 대표적인 분 한 분이 노현한테 우리 집에 와서 좀 사안하지 좀 말고 안마 좀 하시고 가라고 해서 표를 여러 장 드렸는데 딱 한 번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장애인, 아니, 시각장애인 그 역사 100년인가 50년 책이 있는데요. 거기 보면 유일하게 정치인 이름은 노회찬 이름으로 들어갔어요. 네. 그렇게 찾고 말아요. 그 진짜 형한테.